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여자 연예인 성매매 루머. 심지어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 몇몇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이러한 루머에 이름이 언급된 여자 연예인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들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성 기자. 네, 김효성입니다. 네, 허위 루머에 시달려온 여자 연예인들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죠.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상당히 피해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글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이 정보지 속에는 9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등 유명 여배우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이 글 속에 유명인들의 실명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실명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돈은 어느 정도 받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와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마치 사실인 양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인 조혜련은 연예인과 재력가를 연결시켜준 성매매 브로커로 언급이 돼서 논란이 더욱 커졌죠. 조혜련 결국 지난 16일 악성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에 성매매 가담 여배우로 언급된 배우 이다혜 역시 법적 대응으로 가세했습니다. 이다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상황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다혜가 잠도 못 이루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정보제 거론된 그룹 코요태의 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의 지인은 연예인을 떠나 한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고요. 코요태의 신곡을 내고 활동 중인 신지가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거론된 솔비 역시 악성 루머의 뿌리를 뽑기 위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배우 황수정의 소속사 역시 명예훼손은 물론 계획한 연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민중, 성현아, 김사랑, 장미인에도 같은 입장인데요.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고 연예인 본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의 책임도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찰이 현재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기업 임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첩보를 올 초에 입수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브로커로 지목해 검찰이 지난 8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A씨에 대해서는 두 번 모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이유는 증거 부족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인터넷, SNS에서는 성매매 연루 여배우 명단이라는 내용의 정보지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워낙 구체적인 내용들로 인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연예인들의 수사 의뢰, 고소가 이루어지자 해당 검찰은 연말 또는 그 전에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대 해석과 억울한 피해자 생산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어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에 검찰이 관련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연예인의 성매매 의혹, 또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과거 2002년 검찰이 대대적인 연예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자 연예인의 성매매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중간 수사 브리핑 과정에서 곧 연예인 성매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수사는 슬그머니 종결이 됐고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논란, 사실 잊을만 하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배우 송혜교는 지난해 2월 송혜교가 모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 동영상 루머로 상처를 입었던 솔비의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충격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방송 활동까지 중단한 바 있죠.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많은 연예인들은 그저 소가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무 이유 없이 당사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연예계 성매매 의혹,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죠? 네, 소문으로만 떠돌던 연예인의 성상납 의혹을 수면으로 이끌어낸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9년 고인이 된 배우 장자연 사건이겠죠. 장 씨가 숨진 며칠 후 장 씨가 직접 썼다는 성상납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언론계와 재계로까지 뻗어갔습니다. 당시 장 씨는 각계 인사들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고 고백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2009년 7월 경찰은 기획사 대표 등 2명과 장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에 제작사 대표 등 5명,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획사 대표 등 2명만을 불구속 기소하고 접대 대상자 5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성접대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한 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죠. 놀이계였는데요. 상업영화로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예, 연예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아이유는 지난 5월 결혼설과 임신설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9월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아이유 측은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또 전 농구선수 서장훈 역시 지난 2011년 전부인 오정현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모 씨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벌금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은 관련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 의혹 사건의 진실과 또 이에 대한 줄지은 고소 고발의 결과, 섣부른 추측을 자제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